고부가 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이 전남 광양에 들어섭니다. 전기차 58만여 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내년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율촌 산단의 공장 터닦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곳에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내년 4월 준공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5만 2,500톤 규모로 전기차 58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생산된 양극재는 모두 삼성 SDI에 공급됩니다. 차별화된 양극 소재 기술을 확보해야만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그중에서도 하이니켈 NCA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최근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보다 먼저 착공한 경북 포항 공장까지 앞에 연간 8만 2,500톤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생산합니다. 삼성 SDI 전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양극재 최신 공장입니다. 5단계 착공을 시작하는 거고 곧이어서 6단계, 7단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또 광양 공장에서 원료를 하나의 입자 구조로 결합해 배터리 수명 등을 기존 양극재보다 높인 단결정 양극재 생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